안녕하세요. 방과후 특별 활동입니다.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오호, 더워서 곤충들도 밖으로 나왔으려나? 온도 굿, 습도 굿. 곤충 잡기 딱 좋은 날씨구만. 곤충 채집을 위한 나만의 루트. 이곳 저곳 다니다가 작년에 장수풍뎅이를 잡았던 포인트에 도착. 참나무가 많은 산 근처라 갈 때마다 곤충 한 마리씩은 꼭 잡았는데, 똑똑, 곤충씨 어디 계신가요? 여기? 없다. 저기? 없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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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하고 천천히 찾아보자. 눈을 크게 뜨고 가로등 밑이나 주변을 살펴봐. 오! 찾았다! 넓적 사슴벌레 수컷! 크기가 큰데? 딱 소리가 났어. 딱. 장수풍뎅이 같은 큰 곤충이 날다 딱. 떨어질 때 딱 소리가 나요. 일단 잡자. 카메라와 조명을 얼른 설치하는데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도망간다! 어림없지. 목장갑이 나가신다.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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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잡았다! 우리 방과후 특별활동에 출연하면 뽀샤시 조명도 준비해준다고. 친구들한테 말 좀 해줘. 높사. 턱에 거미줄도 걸려있고 아주 지저분하구만. 조금 된 개체라네. 깨끗하게 씻겨줘야겠어. 턱에 안 물리게 조심조심 잠시 이사. 키친타올을 깔고 분무기로 물을 뿌려. 키친타월을 한 장 더 깔아주면 아주 푹신푹신해지지. 하지만 너무 많이 쓰면 엄마한테 혼나. 배고프지? 맛있는 거 줄게. 젤리 하나 넣어주고. 여러분은 맛있는 거 준다고 아무나 따라가지 마세요. 이런 맛 처음이야. 더듬이가 심하게 떨리네. 뚜껑에 숨구멍을 많이 뚫어주고 또 뚫어주고 또 뚫어줍니다. 붓같이 생긴 혀. 혀를 내밀어서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요. 키친타월에 물 먹는 중. 젤리 먹자. 에이오호 추룩추룩추룩 정말 맛있어. 최고급 로얄 스위트 임시 숙소 만들기 끝! 내일 큰 통으로 옮겨줄게.